최근에 이 합법적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선배소, 가압류 등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86조 제4항에 따라 2023년 4월 28일에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차단하고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아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속에 국회법의 모든 절차를 준수해 처리한 위 4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수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못하는 사이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을 제멋대로 바꾸며 방송 장악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법과 방송산법 처리를 단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167인, 반대 97인 기권 2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170인, 반대 98인으로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170인, 반대 98인으로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172인, 반대 99인으로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170인, 반대 99인으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